저의 이름은 최혁중입니다. 현재 아내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광주 안디옥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본래 저의 그 집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가장 최초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던 것은 중학교에 올라가서였습니다. 이 학교는 191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로서 현재는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로 분리되어 있으며 신학 노선은 장로교 통합측에 속한 기독교 재단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는 예배당에를 다니지 않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의무점으로 다닐 것을 자주 말씀하셔서 매상고등학교에 다니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우리도 이제 교인 한번 나가보자 하고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 풍덕동에 있는 천보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천보교회는 1950년에 세워진 교회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2년간 별다른 신앙 체험 없이 다니다가 우리 학교 성경 선생님이신 박문기 목사님이 풍덕동에 개척교회를 세웠으니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수업시간에 홍보하셔서 이제는 교회에 놀러 다니지 않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착하죠? 일주일에 한번 있는 성경 수업시간에 항상 웃는 모습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뭐가 힘든지 뭐 인상 쓰고 욕하고 잔소리를 주로 했는데 이 목사님은 늘 밝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기 전 아마도 2학년 겨울방학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같이 붙여다니던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는 잠이 들었고 저는 이상하게도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워서 천장을 향해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기도라고 할 것은 없고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제 위에 물을 퍼 부은 듯한 느낌으로 뭐가 확 쏟아지더니 저의 과거의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쭉 나타났고 저는 눈물콧물 쏟으며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크게 소리 지르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옆에 자던 친구도 놀라서 깨웠고 옆방에 계신 할머니도 무슨 일이냐고 다들 놀랐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한번 가보려고 마음먹었던 성경 선생님이 개척하신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주 얇은 소책자로 된 문답식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옛날 생각이 나서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뭐 이런 식의 공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강했는지 정말 저의 온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구나. 정말 그렇구나. 매산 중학교 3년, 매산고 거의 2년을 다 다닌 후에 다시 말해서 대략 복음을 들은 지 5년 만에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영이 거듭났고 이제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89년도, 지금 이 이야기가 89년도 이제 이야기입니다. 89년도 당시에는 부흥회를 여기저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해서 부흥회를 여기저기 다녀봤었는데 한 번은 어느 지하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니 그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약해서 천국 가기는 쉽지 않겠다 싶어 부흥회 끝날 무렵 목사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요? 했더니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가기 어렵다고 해서 그날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조그만 죄 하나 이기기도 어려운데 목숨을 내놓아야 천국에 간다니 참 좌절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본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천국 가고 싶어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봉사가 끝나고 주일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에덴동산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천국을 사모했는지 갑자기 예배 시간에 앞을 보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앞이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갑자기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뜬 채로, 그러다가 갑자기 앞이 환해졌는데 정말 눈뜬 채로 설교를 듣다가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상같이 꽃이 만발한 권이었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고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도 물리치시지 아니하시고 안수를 해주신 예수님 저도 안수를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를 가까이 부르시더니 이리 오라 그리하고 나서 손으로 저를 안수해 주셨는데 안수하는 순간 너무 놀라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혹시 내가 무슨 비명을 안 질렀냐고 물었습니다. 개척교회로 의자도 없고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던 때였어. 혹시 내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는지 가장 먼저 옆 친구에게 속삭이듯이 말했더니 친구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의 안수로 얼마나 성령이 충만되었는지 6개월간은 내가 정말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지 모든 기도는 그저 예수님 다시 보고 싶어요, 예수님 다시 보고 싶어요 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꿈에서 예수님이 다섯 번 나타나셔서 저를 안아주셨고 그 후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30년이 넘어가는 신앙생활 동안 따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초신자로서 강력한 것이었지만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에 늘 그런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늘 내 마음속에 메마름이 있었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 갈증이 좀 채워질까, 어디를 가면 그 갈증이 채워질까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 이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내가 좀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난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랑 물 안 먹고 3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 안 먹고 3일은 물 먹고 20일, 물 안 먹고 7일은 물 먹고 40일이라는 말이 있어서 저도 뭐냐면 빨리 좀 사람이 좀 성화 좀 되고 싶어가지고 물 안 먹고 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고나라 하면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너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 때문에 참으로 열심히 복음을 고3 때에도 다른 애들 다 공부한다고 할 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도님들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죠. 저는 초신자 때 다 저처럼 이러한 체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간증을 들어봤는데 뭐 저처럼 예수님께 안수받았다 이런 간증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물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이번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체험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말은 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 왜 저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왜 못 만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느 날 워치만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영에 속한 사람의 책을 접하면서 사람이 혼이 깨어져야 되고 영이 그 속에 있는 영으로 주님 그래야지만이 영으로 주님을 접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혼이 깨어지기를 굉장히 많이 원했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파쇄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고 또 환상도 보고 싶어 하고
저는 오죽 했겠습니까? 저는 직접 대낮에, 그것도 11시 예배에 대낮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저는 오죽 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겉사람이 깨어져야지만이 또 겉사람이 깨진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런 말씀을 듣기가 사실상 요즘 시대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그 전화 통화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힘들어 하시길래 목사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를 그냥 이야기한 것 뿐이거든요. 목사님을 띄우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고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는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세계 1등 이게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것 뿐인데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저처럼 천국에 가야 됩니까, 영이?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시대는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환상을 또 꿈으로 또 저처럼 좀 신비한 체험으로 이건 초신자 때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과 혼이 분리되지 않는 초신자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냐 이거예요. 첫째,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려면 우리가 겉사람이 깨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겉사람이 많이 깨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싹 많이 깨졌어요. 겉사람이. 왜냐? 겉사람이 깨진 사람들은 영이 아주 맑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쉽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여러분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잖아요. 회개도 하고 싶어서 잘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받은 은혜는 뭐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이 말씀도 막 분명하게 임팩트 있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제가 강사 출신 아닙니까? 영어 강사.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스피치를 할 때 유심히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뭐 말빨.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글을 썼어요. 하늘나라는 말빨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고 보니까 쉭 이 목사님이 그 사람 깨지신 분이잖아요. 새롭고 산 그 지성소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쉽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제단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소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제단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소에 있는 단계예요. 그러나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밖에 안 나와요. 왜? 직접 만나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 보면 예수님 사랑이 느껴져요. 그분이 지성소 안에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쉽게 뭐냐면은 예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목사님이 하고 있는 역할이 대제사장 역할입니다. 맞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이끌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은혜를 세게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 세계 1등입니다. 이런 이야기 왜 못합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아니 자식하고 부모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세계 1등 이게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그죠? 그 아빠는 얼마나 기분 좋을 것이며 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설교는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제가 강사라 그랬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 목사님이 이미 다 이걸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중매가 바로 돼버려요. 연합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상을 볼 필요 뭐가 있습니까? 환상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그거는 그 노재단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단계는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뭐냐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말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세계 1등.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뭐 세계 1등이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우승했어요 그랬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세계 1등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뭐 10등 뭐 80등 하려는 건 몰라도 은혜 받으면 무조건 1등인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세계 1등. 그리고 자기 양심에 우리 목사님 세계 1등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냐면 주님과 좀 더 사랑을 나눠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성은 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참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막 바쁘게 이렇게 7시 반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막 바쁘게 이걸 치고 두 번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잘못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차에서 읽어봐라고 했어요. 오면서 순천에서 한 1시간 동안 오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울컥했답니다. 옛날 19살 때 순수하던 시절에 주님을 열심히 사모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데 뭐냐, 진짜 좀 감동적으로 썼나 했는데 내가 읽으면서 감동받았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광화문도 좀 나가봤지만 거기는 마치 믿음을 가지고 기대심으로 갔어요. 기대심으로. 근데 거기서 지금 기대심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심으로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기도 덕분이고 모든 것 은혜입니다. 난 존경스러운 게 금요기도 끝나고 1시, 2시 기도하고 순천 참으로 간다. 이렇게 참으로 온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 아니거든요. 몇 달 보니까 알겠어요. 야, 대단하다. 몰라요. 최준 사람 외에도 존경스러운 많아요. 진짜예요. 야, 대단하다. 저는 행복합니다. 예, 제가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최고로 생각하면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